엄마들이 있어주고 또 처음 연기하고 부터 지금까지 화장품을 지금 홈쇼핑에서 사서 줍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또 운동기구도 사다가 주제 막 내 필요한 거는 다 사다 줍니다. 그런 게 내 아들 고맙다. 이제 그만 사도 엄마 걱정 하지 말고 네 장가 가서 그게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이다. 어쩌든지 엄마 소원 이루다로 이루어주라. 그게 제일 고맙다. 우리 아들. 와. 그래요. 부자시네 정말로. 네. 아유, 너무 부자시네요. 홈쇼핑에서 화장품도 그래요. 떨어지지 않게 사다 그게. 주시고. 원래 아들만 셋이잖아요. 네. 아들 둘 낳고 설거지 시킬 딸을 놓으려고 아. 제 세차를 딱 놨는데 저도 아들로 나와서 섭섭해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아 그 말이 어릴 때 있어가지고 어 그럼 딸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딸처럼. 그래서 아까 방송 보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웃자면 좋노 장가를 한 번이라도 가달라 이렇게 어머니가 신신당부하셨는데 뭐 올해는 어떻게 뭐 스캔들 같은 거 하면 한번 하셔야죠. 선 같은 거 안 보십니까? 이런 느낌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소개를 받았는데. 옛날에 고등학교 미팅을 하면은 한 네. 폭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이를 보니까 그런 분이 저를 개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그래서 소개를 받았는데. 아, 뭐 폭탄이. 폭탄이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 네. 아니, 그게 정신이 굉장히 많이 상했죠. 무슨 얘기를, 무슨 얘기를. 저쪽에 폭탄이야. 네. 그 저 폭탄이 나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그 폭탄이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은 소개도 안 해주죠. 상대방이 아이고, 짠해라.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형도 좀 힘들고 저도 힘드니까 네. 여자분들은 좀. 나를 믿고 따라와 박력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벌어줄게. 야, 너 저기 63빌딩 사줄게. 이런 멘트를 못 나요. 야, 오빠, 나 63빌딩 사줘. 이러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나는 저기 월세. 나는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여자들이 다 떠나. 그런 얘기 좀 있어야 돼. 맞아. 네. 못 하더라도 내가 사줄게. 그렇지, 그렇지. 미안, 아직 월세, 전세. 그 여자분 63빌딩 사줘, 그러면 뭐라고 살 수 있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해? 오빠, 63빌딩 나 사줄 수 있지? 어우, 야구. 나 사줄 수 있지? 어우, 야구. 갈등 생기네. 이야! 갈등이야! 이야! 매력이 좋으신데요? 아, 이게 아니고. 한혜진 씨가 얘기하니까 다른 거야, 생각이. 오야! 방금 64빌딩을 쳐다봤어? 예, 보더라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네. 진짜 좀 힘들어. 아들아, 아들아, 외국 아가씨라도 내가 소개해주려 했는데 너가 싫다 안 했나? 그 막 싫다 하지 말고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외국 아가씨라도 이제 알아보도록 해줄게. 내가 좀 네 마음만 있다고만 내가 알아보고만. 좀 제발 좀 장가 가도록 해봐라. 좀 신경을 써가지고 너그마이 뭐 다 늙어서 난주 죽고 나면 할래. 빨리 좀 가서. 아들아, 내 네 머리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전에 약을 그 사주는데도 그거 다 먹었나? 그거 먹어도 그리 머리가 안 나거나 나든 안 나든 엄마 해주는 거는 아들아 잘 챙겨 먹어야 된다. 혹시나 알 수가 있나? 그 더는 안 빠지지 안 되나? 우리 아들 다 좋은데 머리 하나 없는 거 그게 탈입니다. 우리 아들 머리 없어도 마음씨는 착합니다. 뭐 술 담배도 안 먹고 뭐 살림꾼입니다. 어머 고생은 안 시킬 겁니다. 저 전국에 계신 아가씨 어쩌든지 우리 막둥이 아들한테도 시집 와서 그 짜증 잘 사는 게 그게 소원입니다. 머리 좀 머리카락이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좋습니다. 나도 우리 아들 이뻐해서 전화 한 통 주세요. 알았지? 엄마 말 좀 들어라. 엄마가 지금 알아보고만 연락해라. 야, 정말 멋지시네요. 어머님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예요. 예. 외국 아가씨. 예. 외국 아가씨 때문에 두 분이 싸움이 나셨다면서요? 아니 아니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나이가 마흔이 넘어가면서 이제 외국
여자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